소상공인연합회가 논평을 내고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방침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이번 방역 방침 일부 완화 조치가 소상공인 영업 제한 철폐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이 일부 완화된 점은 긍정평가할 수 있겠으나 소상공인들의 최대 대목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 달이라는 장기간으로 설정된 이번 조치에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에도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라며 이번 조치가 위드 코로나 관점으로 방역 정책을 대전환해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구체적인 피해 보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7월 이후에 소상공인 피해의 손실 보상법으로 온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